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촬영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아이폰 XS가 도착했습니다. 홍콩 제품을 주문했는데 이틀 만에 받게 됐습니다. 집에서는 좀 뜯기 그런 것 같아서 주변에 가까운 카페에서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도착했고, 이제 아이폰 언박싱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홍콩에서 이제 배송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다 싶었는데 이틀 만에 이제 배송이 되면서 어떻게 촬영할지 원래 구도를 다 잡았다가 결국은 지금 급하게 일단은 언박싱 영상을 남겨야 될것 같아서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네, 박스 상태는 되게 양호하게 도착해가지고 상품에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아이폰 XS 듀얼심이 있기는 하나 나노심은 아닌 한국 출시와 똑같이 나노심 하나 이심칩 하나 이렇게 있는 아이폰입니다. 여기서 사니까 돼지코를 따로 이제 사은품으로 넣어줬네요.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거는 256GB입니다. 제가 산 거는 골드 컬러로 샀습니다. 여기 홍콩판이라서 콘센트가 하나 들어있고, 기본 번들 이어폰 들어있습니다. 고속 충전이 지원하지 않는 일반 USB 케이블. 첫 번째 말이 바로 한글로 나오게 되네요. 한국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네, 저는 따로 직접 수동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수동 설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셀룰러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 아이디를 바로 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페이스 아이디 먼저 인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보니까 아이폰 설정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나머지는 집에 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찍고 편집해가지고 올릴 예정인데 오늘 영상은 하나의 예고편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7 플러스 그 다음에 아이폰 XS 네, 크기는 한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네, 그런데 화면 자체는 꽉 차다 보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이폰 XS가 왔는데 사용은 빨리 해야겠고 그런데 개봉기 영상은 남겨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좀 정신 산만하고 그래서지만 좀 이해 부탁드리고 제가 좀더 깔끔한 영상으로 해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카페에 왔다 보니 주변에 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시선이 좀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커피 마시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언박싱을 대충 찍고 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박스밖에 열어보지 않아가지고 이 제품이 뭐 얼마큼 좋은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아직 덜 알아봤어요. 한 며칠 더 써보고 나서 제가 좀 제대로 된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고편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바라본 이번에 나온 아이폰 XS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재미있게 봐주시고 그 다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날씨 앱을 보니까 오늘 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사용해보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기대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